자, 볼게요. 3번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수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질문이에요. 첫 번째 단어부터 보자. assumption. 뜻이 뭐지? 자, assumption은 동사일 때부터 생각해봐. assume이잖아.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거지. 그 assumption은 무슨 뜻이 되겠어? 생각, 가정, 추측. 이거예요. 세 가지 일단 적어봐. 생각, 가정, 추측. 그 중에 뭐가 좋을까요? 생각, 가정, 추측. 뭐 골랄래? 그 중에. 생각? 뭐, 원하는 거 골라보세요. R, reflection 나왔어. 자, 열대 보니까 reflection 뜻이 뭡니까? 뜻세 가지 기억해봐. 반사도 있겠지. 또, 반영, 또, 숙고. 세 가지 써봐. 반사, 반영, 숙고. 세 가지 썼죠? 자, 이제 맞춰봐. 여기까지만. 더 가지 마. 지금 비동사가 왔어요. 주어랑 무슨 관계겠어? 동격 관계겠지. 그럼 뭐랑 뭐랑 해석이 어떻게 맞춰야지 비슷해지기? 가정은 뭐뭐의 반영이다. 이거지. 돼? 반영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뭘 반영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reflection of 하면 뭐뭐에 대한 반영일 거 아니야. 그지?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나왔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해봐. 뭐에 대한 반영이에요? What's going on?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영이 바로 뭐야? 생각, 가정, 추측 중에 가정이겠지. 글의 소재가 가정이에요. 소재가 뭔지는 찾았어. 소재 뭐야? 가정에 관한 얘기야. 가정이 뭐냐? 이거지. 또, where we focus our thinking. 또 뭐겠어? 한번더 나왔잖아. 중요한 내용은 여기라고 했잖아. 그럼 해석은 항상 주어부터 하라고 했죠? 주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가정, 생각, 추측, 반영. 그지? 반영이 뭐야? 가정이죠. 그럼 생각해봐.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얘가 더 쉬워, 얘가 더 쉬워. 쉬운 거 해봐. 이게 더 쉬워? 쉬운 거. 내용적으로 쉽게 오는 거. 이거 아니야. 그 앞에 거 해보세요. 뒤에 건 버려. 문명,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뒤에가 맞거든? 근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운 걸로 일단 접근해봐. 가정은 뭐예요? 가정이라는 건 뭐야? 한글로 생각해봐. 가정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영이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됐어? 반영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거꾸로 가면 가정이야. 됐죠? 소재는 찾았어. 근데 소재를 봤을 때 아직은 이 소재에 대해서 플러스를 얘기한 건지 혹은 마이너스를 얘기한 건지 몰라 아직. 아직 몰라. 그다음 읽어봐. 우리의 생각이 are voiced예요. 동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에서 어떻게 할까? are voiced. voice가 동사일 땐 뜻이 뭐겠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야. 목소리를 왜 내? 예를 들면 하람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친구들한테 낸다? 무슨 말이야? 주장하다. 그것도 되겠지. 그럼 표현하다라 하면 안 돼?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하다 되잖아. 그럼 쉬운 단어로 바꿔보면 are expressed 이런 의미야 이게. 그럼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졌을 때. 됐죠? 표현되어졌을 때 we now. now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have a great opportunity. 항상 기회 나오면 to 부정사 수식 기억할 거야. 그러면 to 부정사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그럼 뭐할수 있게 된다고 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떨 때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졌을 때, 표현되면 뭐할수 있어? 알게 될수 있어. 런도 배우다 말고 알게 되다. 그럼 뭘 알게 되냐? 그 사람의 perception 까먹으면 안 되지. 인식, 지각 됐죠? 다시 한번 인식 또. 지각, 그 중에 뭘로 할래? 이게 좋지. 인식. 근데 인식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좀더 바꿔봐, 국어적으로. 이 사람의 인식. 너에 대한 얘의 인식. 그렇지, 생각. 그렇지, 생각이지. 자, 생각해봐. 글의 소재가 얘야. 그 다음, 뭐할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이겠지. 그럼 다른 사람의 생각, 인식, 지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건 어떨 때야? 그치.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어졌을 때지. 거기까지는 내용 됐어요? 나 소설 쓰는 게 아니야. 이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지금. 다시 얘기해 볼게. 다른 사람들의 인식, 다시 얘기하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표현되어 알 수 있어. 표현되면 알 수 있어. 근데 글의 소재는 얘거든? 얘가 좀 써먹었니 지금? 아직 안 써먹었지. 몰라 아직.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썸션에 대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아직 안 나왔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 그 다음 읽어볼게요. It is precisely from that 나왔어요. From that perception이야. 그럼 해봐 이제. 25개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요? 무슨 it? 네? 무슨 it이냐고 이거. 아 이때 강조구문? 그래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인 거 어떻게 알아봤어? it, is, that 빼봐. 빼보고 나면 precisely 부숴버려. 그럼 뭐 봐봐요? from that perception 무슨 구웠어? 부사구 왔죠. change effort 주어잖아. 변화 노력. can start 시작된다. 그러면 봐봐. change effort can start from that perception 되지 않아? 그럼 그렇게 만들어봐. 그리고 해석해봐 다시. 변화 노력이라는 건 뭐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 그 인식 지각. 그 인식 지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 변화라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분명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변화라는 변화 노력이라는 거 변화하려는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인식 지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 예준아 너가 내가 처음 왔을 때 너를 까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모른다. 예를 들면 문법이 안 돼 있다. 단어가 안 돼 있다. 대충 찍었다. 내가 공부라는 걸 하려면 뭐부터 시작하라고 했지? 인정부터 해야 돼. 내가 이걸 모른다라는 인정. 다시 얘기하면 나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공부하면 돼. 그리고 발전하죠 사람은. 이해돼? 근데 너가 이거 덮어둔다고 생각해봐. 나 이거 알아. 인정 안 해. 나한테 아는 건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비이클 무슨 뜻이야? 차량이요. 나 알아요. 차량만 있을까? 아니 수단 방법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 너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비이클이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어. 기억하셔요? 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형용사일 때는 비열한 직구주. 기억하지? 아 나 알죠. 민. 동사 아닙니까? 의미하다. 그럼 민 보이는 뭔데? 소녀가 의미한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발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변화하는 노력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해? 그 인식 다시 말로 바꿔봐. 뭐부터 해야 돼? 인정부터 해야 돼. 그치? 얘가 중요한 키워드야 지금 perception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리고 강조구문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문법 떠올려봐. 강조구문 어떻게 배웠어? 강조하는 말을 가운데 낀다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그럼 뭐로부터 시작된다? 변화는? 인정, 인식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주어가 사람이요 사물이에요. 사물일 때는 뭐뭐 된다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변화하는 노력이라는 건, 변화 노력이라는 건 뭐로부터? 그 인식, 지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주제문. 주제문이에요. 그 다음 봐봐. Suppose, 가정해보자 라고 했고 알렉스 사람 이름 나왔어. 뭐겠니 이거? 그렇지, 예시잖아요. 예시가 나왔다는 건 아, 앞에 있는 문장이 다시 한번 뭐였다? 주제문이었다고 못 박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럼 주제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변화하려는 노력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그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어떤 인식이요? 뭐에 대한 인식일까? 여기 내용상 찾아봐야 돼. 소설 쓰면 안 돼. 무슨 인식? 잘 모르겠죠. 왜? 정확한 내용 아직 안 나왔거든. 더 읽어보자.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 이 단어가 핵심이란 건 알았어. 그럼 뭘 인정해야 되냐? 뭘 인식해야 되냐? 이거부터잖아. 그 인식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뭘 인식해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 그 예시가 나올 거라고.
얘라는 알렉산더가 뭘 인식했는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변화하다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주제문인 제목인데 답만 맞추고 넘어갈 거 아니잖아. 이거 분명 변형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빠르게 보자는 거야. Alex was thinking. 알렉스가 뭐라고 생각해요? I'm too old. 투투 구조 보이죠? 너무 뭐해서. 자, 투투 문장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도 있고 또 하나는 투 부정사기에는 너무 형용사하다, 부사하다 되잖아. 내가 그 일자리를 얻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They are looking for someone fresh out of school. 이게 뭐야? 학교에서 막 졸업한 신선한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신선한 사람 하지 말고. 학교에서 막 졸업한 사람, 갓 졸업자를 찾고 있는 거야. 나 같은 나이 드는 사람은 안 뽑겠지. 라고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 첫 번째 줄에 나온 단어 뭐였어? Assumption. 뜻이 뭐라고?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측하다, 기억하라고 했지 내가. 지금 이 사람 뭐하고 있어? Thinking 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얘기해봐. 어떤 assumption이야? 올바른 가정이야? 아니면 잘못된 가정이야? 자, 잘 모르겠으면 더 읽어봐. As a result를 보여줬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Didn't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지원해? 안 해? 안 해. Even though, 뭐 하더라도? 원하지만. 원하지만 지원 안 해. 그럼 좋은 결과야? 나쁜 결과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그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 원인이 뭔데? 잘못된 생각. 그럼 첫 번째 줄에 나왔던 assump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랐거든? 뭐예요? 내용상 지금 보면? 마이너스지. 그냥 가정 생각 추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한 가정 생각 추측이 잘못됐지. 이해돼? 내용적으로 따져봐. 이 예문 좋잖아 지금. 이 아저씨가 알렉산더 사람이 뭐 했어요 지금? 왜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잘못된 생각을 했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어? 그럼 생각해봐. 잘못된 가정이야. 첫 번째 줄에 그냥 가정만 나왔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가 assumption이 나왔지만 여러분 한 단어만 더 붙이면 돼요. 어떤 가정이야? 잘못된 가정이라고 써봐. 첫 번째 준 단어에다가 assumption에다가 잘못된만 써봐. 지금 예시가 나왔잖아요. 벌써 잘못된 가정이라고 나왔잖아. 좋은 가정 나왔어? 아니잖아. 잘못된 가정이 나왔잖아요. 가정이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결과물도 안 좋잖아. 그럼 첫 번째 줄에 다시 들어가서 assumption이 그냥 assumption이 아니지. 무슨 가정? 잘못된 가정. 그럼 여기 짜맞춰봐. 잘못된 가정은 어떤 결과를 낳았지? 안 좋은 결과를 낳았죠. 왜? 왜 안 좋은 결과 나왔다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했지? 제안했지. 난 아닐 거야. 말했잖아 여기서. 난 아닐 거야. 나 말고 갓 졸업자. 이해돼요? 네. 그럼 왜 잘못된, 왜 안 좋은지 얘기해봐. 잘못된 가정이 왜 안 좋아? 뭐에 안 좋아? 나를 뭐 했어? 제안했지. 그게 답이야. 잘못된 가정은 왜 안 좋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좋았죠? 지금 결과물 보세요. 뭐 했지? 나 스스로를 제한시켰지. 속박시켰죠. 그게 답이라고. 그 다음 또 봐봐. Suppose. 또 생각해봐라. He was a great leader who turned that school around. Turn around는 뭐냐면 완전 돌려놓다? 무슨 말이겠어? 뒤바꿔놓다는 뜻이야. Turn around는. 잘 생각하세요. 그냥 turn around만 쓰면 돌다의 뜻이야. 돌아봐 이런 뜻인 거고 여기서는 자동사가 아니고요. Turn, that school, 목적어 쓰고 around 썼어요. 그럼 완전히 변화시키다, 탈바꿈시키다 이런 뜻이야. 360도 바꿔놓는 거라고. 알겠지? 하지만 his, but 다운 나왔잖아. 내용 중요하겠지. 잘 봐. But his lack of initiative created a lose-lose for him and for his school director. 어디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볼게. 너네 이런 말 들어봤지? Win-win situation.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지. 상황. 그럼 lose-lose situation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서로에게 둘 다 안 좋은 상황이지. 그러면 서로에게 둘 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 건 뭔지 얘기해봐. 지금 주어가 his lack of initiative라고 나왔는데 위에 있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assumption. 그렇지. 그럼 그의 잘못된 assumption이 됐지? 그의 잘못된 가정이, 그의 잘못된 생각이, 추측이 뭘 만들어냈어? lose lose situation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죠. 그럼 뭐 하면 좋아? 뭐 하면 윈윈으로 바뀌어? 잘못된 가정을 하지 않으면 되지. 나의 제안? 그런 거 없어. 내가 지원하면 왜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예측하는 거야, 우리 지금? 그 다음 읽어봐. 지문만 해석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봐, 실시간으로. What if 나왔어요. 얘들아, what if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럴 때 쓰는 게 what if야. 즉,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what if를 쓴다라는 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게 what if예요. 만약 대신에 그가 recognize 나왔어. 내가 recognize 나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인지하다, 지각하다죠. 그럼 해봐. 뭘 알았다면? 알다야? 그러니까. 뭘 알았다면? He had unique experiences. Unique. 쌤이 unique는 플러스라고 했어? 마이너스라고 했어? 뜻은요? 세 가지 기억해봐. 첫 번째 독특한, 두 번째 고유한, 세 번째 특별한, 그 중에 뭘로 할래? 무슨 경험이 되겠어? 특별한 경험. 그럼 플러스잖아. 다시 한번 recognize는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인데 내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알다. 알다. new 이 뜻으로 기억하면 된다고. 그럼 만약 그가 뭘 알았다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거죠. 그럼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역할? 이거 수식하는 게 role 쓸까, experience 쓸까? 다시 보자. 끊어볼게요. 주어들이 빠졌잖아. could, indeed. 이거 들어가면 주제문인 거 알지? 실제로, 참으로, 정말로. 그리고 뒤에 보시면 of true value가 나와요. 전치사, of 플러스 무슨 명사? 추상 명사.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한 단어짜리를 일부러 늘린 거 아니야? 그럼 주제문이지. 그럼 of value만 바꿔봐. 뭐로 바꿀래? 뭐로 바꿔요? valuable. 됐지? 그럼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됐잖아. truly valuable이야 원래. 그러면 진정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역할일까? 경험일까? 경험이겠지. 그러면 진정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경험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됐죠? 근데 이걸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안 했겠지.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이 됐어? 뭐 때문에 뭐가 잘못이야? 첫 번째 줄. 잘못된 가정. 됐지? 잘못된 가정이야. 그 잘못된 가정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잘못된 가정의 내용이죠. 됐죠? 다음. 이어서 가보자. 물어봤어요. 대답합니다. If he had been willing to, be willing to 보여요? 나온보다? 주제문. 그럼 이 단어가 핵심 뭐겠네? 뭐하라는 얘기야 그럼? 도전하다? 자신의 뭐해? 가정. 자신의 가정을 도전한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잘못된 가정이 극복한다, 이겨낸다. 그죠? 혹은 의구심을 품다지. 나는 봤을 때 챌린지보다는 퀘스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퀘스천이 동사일 때 뜻이 뭐였어? 의구심을 가지다. 의심하다, 쉽게 말하면. 만약 그가 뭐 했다면, 기꺼이 뭐 했다면 자신의 그냥 가정 말고 우린 이제 알죠? 무슨 가정? 잘못된 가정이지. 자신의 잘못된 가정에 의구심을 가졌다면 He might have taken action. 뭐 했을 거야? 조치를 취했겠죠.
또 뭐 했겠어요? 마지막 거 해봐. Pursued his goal.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겠지. 이 사람은 포기했었어요. 그지? 자, stories like this. 이와 같은 이야기가 happen too often.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라고 했죠.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해봐요. 힌들 보이네? 그럼 뭐 보여? 그럼 hinder, A from B, I, prevent하고 똑같은 거 구조 알죠? 그럼 주어는 A가 B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they가 누굴까요? 분명 they는 stories야. 내용상, 구조상, 잘 들어. they는 분명 구조상 stories가 맞아요. 내가 써볼게, 일부러. 구조상으로 보면 stories가 맞는데 stories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바꿔봐. 그치, 잘못된 가정. 여기 있는 day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뭐로 바꿔? 잘못된 가정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럼 잘못된 가정은 A가 B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하지 못하게? 조직, 기관, 단체들이 뭐하지 못하게 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잘못된 가정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됐지? 주제문. 그 다음 cause 보이네요. 오형식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왔는데 이거 나오면 뭐라고 했지 내가? 이것도 주제문.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 뭐뭐하게 한다. 됐죠? 그럼 day가 나왔는데 또 얘기해봐. day가 뭘까? 또 이야기였겠지만 다시 바꾸면 잘못된 가정. 잘못된 가정은 individuals는 해석할 때 어떻게 바꾸라고 했지 내가? people로 바꿔서 해석하면 편하다. 그러면 잘못된 가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remain locked. remain 형용사는 무슨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지. 어떤 상태로 남아있게? self-imposed boundary야. boundary가 뭔데? 경계선이지. 자기 스스로 impose는 부과하다예요. 자기 스스로 부과한 경계선 안에 갇혀진 상태로 남아있게 한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제한한다지. 자기 스스로를 뭐한다? 제한시킨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잘 들으세요, 세 말 이제 마지막. 내가 봤을 땐 이 마지막 문장, 이 동사부터 여기까지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바뀌어 나올 겁니다. 빈칸 문제로. 그럼 뭐로 바뀌어 나올 것 같냐? remain 그대로 쓰지 않겠지, 당연히. 이 자리를 바꿔낼 거거든? 뭐하게 할까요? 사람들이 뭐하게 했어요? 위에 내용 주제문 생각해봐. 예시도 떠올려보고. 뭐하지 못하게 했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제한시켰죠. 그럼 제한하다 해봐. 가장 쉬운 단어로 limit 혹은 restrict 이런 단어 쓰면 되겠지. 제한하다, 한정하다. 그 다음에 뭐 oneself 이런 식으로 쌤이 써볼게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뭐 했어? 제한시켰죠. 이게 주제문이잖아. 잘못된 가정은 뭐 했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봐봐, self-impose는 어려운 말 아니에요. self-made라고 해도 돼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계선 안에 가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뭔 소리야? 제한시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 거지. 내가 원셉으로 썼지만 자신의 능력 해도 돼요. 능력.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한시켰다 해도 되잖아.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 여기를 그대로 내진 않을 거야, 분명. 수능에선 더더욱. 그럼 내용적으로 그대로 가보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손 안 대면 잘못된 가정이라는 건 뭐 하지 못하게 했어? 내가 가진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나 스스로를 제한시킨다고 했어. 되잖아, 그 정도는. 그럼 이제 답을 보자고. 자, 1번. Perception can be altered. Alter 뜻이 뭐예요? change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2번은요? tackle.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자, tackle은 쌤이 뜻을 좀 불러줄 테니까 적어봐. 여러분들이 tackle하면 첫 번 뜻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deal with가 떠올라야 돼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그래서 태클의 첫 번째 뜻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eal with라는 단어 혹은 take care of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더 쉬운 단어로 가면 solve예요. 그럼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되죠?
이게 태클의 첫 번째 뜻이야.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뭐뭐를 뭐뭐와 맞서 싸우다예요. 뭐뭐와 맞서 싸우다. 뭐뭐와 맞서 싸우다. 그게 두 번째 뜻입니다. 뭐뭐와 맞서 싸우다. 자, 그럼 볼게요. Tackle your assumption. 여러분들의 가정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정이야.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정과 뭐해라? 해결해라야? 아니면 맞서 싸우라야? 맞서 싸우라. 근데 쌤, 저는 두 번째 뜻은 몰랐어요. 잘 봐. 잘 봐. 난 이거 몰랐어요. 괜찮아. 1번으로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을 뭐해라? 처리해라. 안 돼? 이상해? 안 이상해. 괜찮아. 그 최소한 태클의 뜻을 첫 번째 뜻은 알고 있어야 돼. 물론 두 번째까지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수능이라고 해서 고3이라고 해서 태클의 두 번째까지 알고 있는 애들 1등급 중에서도 잘 없어요. 그러면 어쨌건 어찌동동 너희들은 이 첫 번째 뜻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해야 되거든? 그럼 뭐해라? 분명 assumption이 마이너스 썼단 말이야. 우리 읽어보니까. 그럼 너의 assumption을 뭐해라? 해결해라. 처리해라. 그러면 그리고가 아니지. 명령문인데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아까 우리 변화의 시작은 뭐부터 하라고 했지? 위에 강조구문 다시 찾아봐요. 변화의 시작은 뭐부터 하라고 했냐 아까? 인식의 변화부터 라고 했지. 기억해요? 그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 인식의 변화부터 생겨요. 인식의 변화 어떻게 만들어? 인정. 자기 스스로 제안하지 않으면 돼. 아, 나는 능력이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그 다음 봐봐. 이번 답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답일 것 같죠? 일단 내비둬봐.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 보기도 반드시 읽으세요. 수능에서는. 시간 없다고 안 읽지 말고. The overlooked balloon인데 이게 뭐까지만 해봐. Overlook 뜻이 뭔데? 간과하다. 무시하다지. Ignore. 동의어야? 그럼 해봐 이제. Experienced worker는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경험된 직업, 뭐 노동자? 그러지 말고 경험된 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하냐 이게. 그러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뭐? 무시된 가치. 됐죠? 이거 경험이 풍부한이라는 뜻이야. Experienced는. 4번은요. Commonalities between 나왔는데 이거 Commonality 뭐야 이거? 하라만. Commonality? 뭐예요? 커먼은 알잖아, 커먼. 에이, 봐봐. 커먼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야, 얘들아. 공통이 흔한이었죠. 그건 알아? 그럼 커먼 널리티는 공통점이야. 그럼 between A이나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공통점이에요. 커먼 널리티는. 그럼 뭐하고 뭐 사이의 공통점? 인식과. 이게 인식이야. 인식. 지각. 그럼 인식과 지각 사이의 공통점. 이건 인식이야. 이건 지각이고. 5번은요. How to enhance. 난 enhance는 뜻이 뭐였니? Improve하고 동의어였죠? 그럼 뭐하는 방법인데. Perception of는 해석 어떻게 하면 좋다? 뭐뭐에 대한 인식, 지각. 그럼 뭐에 대한? 너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의 인식, 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어디에서? At work, 직장에서. 됐잖아. 그럼 직장에서 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 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들의 인식, 지각 혹은 평가가 좋겠지 이럴 때는 차라리 evaluation이 될 수도. 다음 몇 번이다? 2번으로.